168편의 진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뭘 봐보는 거예요? 자, 등기할 수 있는, 전 시간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을 살펴봤죠. 이번에는 봐봐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요, 아까 권리라는 개념 잡았죠. 권리가 뭐예요? 요거죠.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자, 이렇게 이제 권리라는 개념이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권리라는, 그럼 여기 봐봐요. 힘 줘요. 힘 주면 뭐가 나와요? 이게 물건이 튀어나와요. 물건, 이익은, 이익은 뭐가 나와요? 이게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뭐가 있다? 물건과 채권이라는 거예요. 물건. 자, 그러면, 자, 권리의 종류. 그러면 물건, 그러면 이제 물건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배웠을 겁니다. 물건의 종류.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예요? 여덟 종류. 자, 봐요. 크게는 뭐가 나눠져요? 점유권과 본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점유권이 뭔지 봐봐요. 여기에서 점유권이라는 개념을 몇 분이 잡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점유권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야, 이게. 자, 그렇죠. 점유권이라는, 그러면 공부가 된 사람은 봐봐요. 봐봐요. 사실상 지배하는 간실적인 권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본권은 뭘까요? 본권은 뭐라고 써놨어요? 지배할 수 있는 간념적인 권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차이점은 뭐예요? 읽어봐요. 지배하는, 이거는 지배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뭐예요? 지금 등기법에서 지금 마치고 못 나가는 것은 지금 뭡니까? 민법적인 어떤 개념적 요소가 정확하게 안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하고 불합격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합격하는 사람은 안 서둘러요.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간다고. 그런데 불합격하는 사람은 점유권이지 뭐 별게 있느냐 이렇게 가는 사람. 그러면 점유권이라는, 그러면 합격하는 사람은 점유권이니까 뭔가? 그러면 뭐예요? 사실상 지배하는 뭐예요? 현실적인 권리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도둑놈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 도둑놈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도둑놈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읽어봐요. 사실상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도둑놈은, 자, 점유권은 있지만 뭐는 없어? 본권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치고 들어가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관념이라는 거죠. 관념. 제가 저기 저 호평역에다가 여기 역 앞에다가 차를 하나 주차하고 나서요. 제가 직접 점유해요? 머릿속에 점유하고 있어요? 직접 점유 안 하고 있잖아. 제가 뭐 전철 앞에다가 기차역 앞에다가 차를 놔두더라도 그 차는 누구 거예요? 제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권이란 뭐 읽어봐요. 지배할 수 있는 간념적인 권리다. 다시 한번 잡아요. 자세하는. 그러면 여기 사실상 지배하느니까 뭐예요? 현실적인 권리잖아. 그러면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점유권은 그러면 우선적 효력이 있어요? 우선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선적 효력이 없어. 그러면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것은 배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친구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으로 그래서 소멸하지 않아. 배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그럼 요 책은 제가 뭘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다 올라 가지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점유권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191조 3항에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개념부터 출발하는 거야, 개념부터.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근데 봐봐요. 지금 안 된다는 사람은 자꾸 자기만 잡고, 뭐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존감이.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번 딱 보고 나면 사람들이 곡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봐봐요. 합격하는 사람들은 점수가 안 나오더라. 내가 무슨 문제점인가 판단하고 다시 한번 판단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점수가 안 나오면 포기를 해버린다고. 포기. 포기. 포기하면 안 돼요. 자, 포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포기. 읽어봐요. 포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아직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거야. 벌써 포기 그러면 뭐예요? 법률행위다라는 거야. 포기는 지 마음대로 하니까 뭐예요? 단독행위네. 단독행위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바로 리갈 마인드야. 이 리갈 마인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수업을 들어가면서 감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감. 그래서 봐봐요. 다시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지우는 순간 지워지면 안 돼.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재밌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 여기는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강원적인 권리.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결론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재밌건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 그러면 점유권은 물건이죠. 점유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물건은 모두 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그러면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들이 뭐가 있느냐. 이제 소유권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네. 소유권 그럼 봐봐요. 무슨 수익이에요? 사용, 수익, 처분. 몇 가지 근능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이걸 각각을 뭐라고 그래? 근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능. 그럼 소유권은 권리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권능이란 읽어봐요. 근능이란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뭐예요? 근능이라는 거야. 하나 이제 따져가는 거예요. 이제 따지는 지금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따지는 연습을 못 하는 거야. 따지는 연습. 그럼 가봐요. 그러면 소유권은 읽어봐요. 무슨 수익? 사용 수익 처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봐봐요. 사용 수익 전부. 사용 수익 처분. 읽어봐요.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면성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러면 소유권은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한 곳에 섞여 있다. 그걸 혼일성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사용 수익 처분. 이거는 뭐예요?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소유권은 영원히 간다. 그래서 무슨 성? 항구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걸 최대한 활용해 먹는 사람이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내가 소유권을 딴 사람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걸 뭐라 그래? 탄력성이라는 말을 써주는 거야. 소유권은 무슨 성이 있다? 탄력성이 있다. 소유권은 제가 뭐 읽어봐요. 사용 지배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익할 수 있죠. 그럼 처분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갖다 붙여봐요. 어떤 사람은 애워서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읽어봐요. 아파트 분양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없어? 봐봐요.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사용이 안 되잖아. 사용이 안 되잖아. 그럼 아파트 분양권은 사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어때? X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요 세 가지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애워서 푸는 사람하고 뭐예요? 이걸 이해해서 푸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은 뭐예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사용이 안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서둘 게 없다라는 겁니다. 기가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엄청나게 남았어. 엄청나게. 엄청나게. 지금부터 대충하고 되면 전부 이제 대충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무슨 수익이에요?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1등이야, 2등이야? 1등. 그래서 완전 물건. 그래서 우리 등기부에는 어디에 기록돼? 1등. 각구에 기록된다라는 거. 읽어봐요.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은 각구. 각구는 소유권. 소유권은 각구. 바꾸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험장에 이러면 안 돼요. 각구를 보면 소유권이 생각나야 되고 소유권을 보면 각구.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봐요. 영익. 그래서 영익물건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영익물건은 뭐가 없어? 처분이 없잖아. 그래서 불완전 물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어?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권이죠. 그러면 담보물건은 뭘 따져주는 거예요? 담보물건은 처분 권능이 있는 거야. 처분. 이 처분은 그럼 한번 읽어봐요. 이 처분이 뭐예요? 교환가치라는 거야. 교환가치. 가치. 영어는 무슨 가치?
사용가치, 그럼 소유권은 다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소유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담보물건은 그러면 담보물건은 무슨 가치를 따져죠? 교환가치. 그러면 봐봐요. 공부가 된 사람은 읽어봐요. 어떻게 읽어다는가 봐봐요. 공부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교환가치 읽어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힌트가 넣어졌으니까 읽어봐요. 담보. 담보가 바로 뭐예요? 경매라는 거야. 그러면 담보물건하고 경매가 만나서 이게 바로 임의 경매가 되는 거야. 무슨 경매? 임의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가 임의 경매야.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다? 임의 경매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경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 경매와 뭐예요? 임의 경매. 그러면 강제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바로 뭐예요? 강제 경매가 돼. 그러면 담보권 실행 경매는 무슨 경매다? 임의 경매가 돼. 그러면 갖다가 써먹어 봐야죠. 봐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써먹는다고? 누구 토지야? 갑 토지. 누구 건물이야? 아직 없어요. 자, 갑 겁니다. 자, 요거는 어디로 가? 건물로 가. 요거는 토지로 가. 공통점은 등기부가. 등기부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그러면 갑이 돈이 없어서 을한테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놔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갑이라고 읽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자, 갑이 돈을 안 갚아. 우리 경매가 들어가죠. 저당권 경매가 들어가죠. 그럼 누구 토지가 돼서? 을 토지. 그럼 을은 갚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첫 번째 불러봐요. 토지의 건물이 존재. 두 번째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 소유자로서 출발해야 되고 세 번째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저당권 실행 경매. 무슨 경매? 여기에 하나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임의 경매가 아니야. 법정지상권은 무슨 경매? 임의 경매. 여기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갑은 어른 갚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가 탄탄해야 돼. 기초가. 지금 제가 등기법을 못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게 지금 뭐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지적은 지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어서 등기는 지금 제 마음대로 강의를 못해요. 지금 강의를 못해요. 왜? 기초가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등기법은 모든 법의 종합법률이야. 종합법률. 문제는 몇 문제 출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기초를 다시 한번 따져봐요. 읽어봐요. 담보는 뭐라고? 경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최근에 2.5점짜리 봐봐요. 담보 가등기는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 벌써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제 기초가 다른 사람 폭발력을 발휘한다고. 오다 엑스다. 오죠. 여기 바로 뭐라고 써? 담보. 뭐라고 써놨어? 경매.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무슨 청구권이 발생한다? 경매 청구권이 발생해.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이렇게 나오면 어때? 가등기는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 어때? X. 그러면 담보 가등기와 일반 가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읽어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가등기를 보는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결역을 뭐라고? 장차 발생. 이렇게 나와줘야 그 다음 단계가 나가지. 그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제가 뭐 못 나간 이유는 지금 이것도 못 되고 있는 사람한테 가등기를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지금. 가등 지금 등기표는 제 마음대로 강의를 못 하는 거야. 기초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담보물건은 몇 종류? 세 종류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렇죠. 이것도 못하는 사람한테 또 어떻게 나가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자, 소유권은 1등이야, 2등이야? 1등. 가구에 등기되네. 재산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죠. 지역권 있고 전세권 있고. 유치권은 있어 없어? 없어. 질권도 안 돼. 저당권은 등기가 되죠. 어? 유치권은 다시 한번 가보죠. 유치권은 읽어봐요. 안돼.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권. 무슨 물건이다? 제한물건이야. 제한하죠. 그럼 소유권하고 제한물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제한물건이 언제나 우선하죠. 제한하는 게 우선이잖아. 그래서 싸우게 되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유치권 읽어봐요. 이제 뭐 읽어요? 유치권은 공부하던 사람 점유 이런다고. 점유해야 유치를 할 수 있잖아. 점유 그러면 유치.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럼 유치적 효력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점유해야 유치적 효력이잖아. 점유해야 유치적. 그러면 전환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단 경매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의 A는 뭐라고? 점유. 그러면 봐봐요. 자, 점유죠. 점유를 상실하면 뭐도 상실해. 그렇죠. 유치권도 상실하죠.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유치권 읽어봐요. 담보물권 읽어봐요. 제한물권 읽어봐요. 본권. 근데 유치권은 본권에 의해서, 본권에 의해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게 바로 포인트야. 유치권은 바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점유권하고 점유권하고 물권적 정권이 만나서 뭐요? 점유권하고 물권적 정권이 만나서 그게 뭐요? 그게 바로 점유보호청구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점유보호청구권. 자, 담보물권과 경매가 만나서 무슨 경매? 임의 경매. 다시 점유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만나서 그게 뭐예요? 점유보호청구권이야. 점유보호청구권은 몇 개? 세 개. 반환, 제거, 예방. 그러면 반환 청구권은 침탈, 침탈, 침탈이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사기는 침탈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점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기는 침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벌써 봐봐요. 공부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야. 기초. 그러면 벌써 봐봐요.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 그럼 벌써 세 개. 점유권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아니 그것도 안 된 사람한테 어떻게 점유보호 청구권이 가네.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가능은 없어. 인간이라는 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되는 거지. 봐봐, 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 그럼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질권은 없어요. 이거는 있죠. 이거는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물권은 모두 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령 2번에 부동산 물권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특히 2번을 요번에 이제 틀을 딱 마련해야 돼.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자, 점유권, 유치권 읽어봐요.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통행지역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통행권. 등기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토지통행권 자, 친하지 않는 단어가 뭘까요? 토지통행권. 뭘까요? 제가 말해요. 길 하나 내다나 토지통행권을 장래까지 예측해서 길 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통행권은 미래, 장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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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가 중요하다고. 자, 현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현재가 영어로 뭐예요? 현재가 영어로 뭐예요? 프레젠트예요. 프레젠트는 대통령이도 하고 현재죠. 현재라는 것은 또 뭐고도 해? 선물이야.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은 당신한테 선물인 줄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선물인 줄 알아. 현재. 현재가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거든. 현재. 현재라는 거. 현재라는 거. 지금 뭐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못 앉아 있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뭐 돈이 없어서 사는 사람, 건강이 없는 사람에서 사는 사람. 여기에서 앉아 있는 것도 당신의 행복인 줄 아세요? 현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야. 프레젠트. 그렇죠. 프레젠트. 대통령이면서 선물이면서 현재가 되는 거야. 현재. 그러니까 토지 통영권 통영권까지 뭐예요? 장래를 예측해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토지 통영권이 나왔다. 뭐부터 찾아? 미래. 장래부터 찾아난 등기법에서는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등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로 이제 왔어요.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 채권이에요. 채권은 뭡니까? 자, 대표 점수가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죠. 자,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채권은 그 자체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돼. 근데 채권이 등기되면 뭐예요? 등기되면 성질이 변형을 가져와. 읽어봐요. 물건 하나로 변해. 그러면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상대권. 물건은
절대권, 배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봐봐요. 자, 온천권, 한번 생각해봐요. 온천권이야. 온천권은 물이 솟아오르죠. 날만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배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온천권은 간섭법상의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럼 사조통영권은 나만 배타성 있나요? 없죠. 그럼 사조통영권도 야찬가지네. 간섭법상 물건이 아니다. 공원이용권은 나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해를 못해서 암기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은 외울 게 없다라는 거야. 몇 개 틀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이 등기화되면 뭐가 된다? 물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채권이 뭘로? 물건으로 뭐 했다고 그래요? 채권이 물건으로 뭐 했다고 그래요? 작용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작용에 변경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함으로써 힘을 키워줘. 그래서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나?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대항력.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봐야죠. 채권하고 물건이 싸우면 누가 이겨? 물건. 물건이 언제나 우선한다. 어때? X. 등기된 임차권은 물건보다 선순위라면 물건보다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선 항상 물건보다 우선한 게 있어. 뭘까요? 두 개는 꼭 숙지해야 돼. 우리 주택임대차법에서 최우선 변제권, 또 하나는 임금채권. 요거 두 개가 바로 언제나 물건에 우선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벌써 거기까지 얘기. 자, 벌써 나오면 벌써 가 있어요. 가 있어. 가 있어. 가 있다라는 거야. 가 있다라는 거야.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선력이 발생한다. 대항력. 오케이.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부동산 채권은 임차권과 매매권은 채권이지만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며, 자, 그러면 신탁 등기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등기하면 무슨 력이 생겨? 대항력이 생겨. 그러면 대항력, 그러면 한 다섯 개 정도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자주 출제돼요. 그 옆에다 한번 써놔봐요. 임차권이 있고 환매권이 있고,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또 뭐예요? 자, 신탁등기가 있고요. 자,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고요. 뭐라고 써놨죠? 채권, 담보권. 그러면 이 다섯 개와 관련돼서는 우리 대항력권주의 등기와 관련돼서 기본으로 딱 되어 있어야 돼. 딱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부지런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 대항력권주의 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임차권, 환매권,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제일 자주 출제되는 건 뭘까요? 이거. 자, 독자적 문제로. 무슨 사항? 임의적 기록상. 매년 출제되죠. 자, 임의적 기록상과 관련돼서는 좀 한번 결부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임의적 기록상 꼭 하나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기간.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상이야. 한번 저번에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잖아요. 어떤 테스트?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여론조사를. 집사람하고 저하고 딱 5년만 살고 이혼하라. 법률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좋지. 좋죠. 엄마, 좋죠. 그랬더니 뭐 몇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왜? 뭐 남편하고 좋은가 봐요. 자, 그래서. 자, 기간은 그래서 언제나. 그러면 기간은 누구한테 맡겨요? 뭐한테 맡겨요? 당사자한테 맡기라는 거야. 당사자. 당사자가 뭐예요? 이거 봐요. 약정. 특약. 합의가 된다라는 거야. 합의.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을 골라라. 그러면 뭐 약정, 특약, 합의, 기간만 골라내면 돼. 이게 바로 무슨 사항이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작년에 봐봐요. 사례 문제가 쭉 나왔어요. 사례 문제가 쭉 나왔어요. 사례 문제가 넉 줄이 나와놓고 결론이 이거였어요. 읽어봐요. 이거는 단 2초 만에 풀 수 있다는 문제야.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다음 중 설명 중에서 쭉 사례 문제가 나오면서 읽어봐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거. 반대해서 가면 임의적 기록사항. 뭘 찾아라? 기간. 그래요. 그게 바로 2초 만에 문제를 풀었었던 문제야. 기간. 기간은 뭐. 자, 그러면 여기는 제가 이런 말 잘 안 붙여줘요. 여기 봐봐요.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게 A인데 그걸 붙여주겠어요? 근데 이런 말은 잘 안 붙여줘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언제나. 이런 말 잘 안 써준다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특약. 여기 읽어봐요.
이미 그러면 우리 민법으로 연결돼 이미 규정이란 읽어봐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무슨 규정? 이미 규정 다시 반대해서 해봐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규정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 되는 거야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 돼요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상인관계는 이미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야 이미 규정이 돼 상인관계 이미 규정에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상인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개념 이런 개념을 봐봐야 폭발력을 발휘해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임의적 기록상 그러면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음 중 임의적 기록상이 임의적 기록상을 골라라. 그럼 10중 8구 읽어봐요. 기간, 약정. 특약, 합의, 그렇죠. 합의를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 나가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전세권의 전세기간은 기록하여야 된다. 어때? X, 기록할 수 있다. 26개 때 2.5점짜리가 되네. 기간은 임의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적 기록상 기록하여야 된다는 거고 임의적 기록상 기록할 수 있다. 기록하게 되면 제3자가 등기부를 봐 안 봐? 봐. 계기는 힘. 무슨 역? 대항력. 그래서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역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지금 요거 하나 설명하는 데도 있어도 지금 요 하나 단어를 설명하는데 기본 페이지가 뭐예요? 자, 민법하고 등기법 페이지로 본다면 지금 요거 하나 설명하는 게 뭐예요? 30페이지 분량을 설명한 거라고. 이게 등기법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등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건 이제 필요하겠죠? 자, 집에 가셔서. 그러면 봐봐요. 자, 대항력, 제3자의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 외워봐요. 임차권, 판매권, 신탁등기,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상, 또 채권, 담보권 머릿속에 딱 잡아야 돼. 그럼 19일때 2.5점짜리 다음 중 물건이 아닌가? 판매권 그게 민법 문제야. 그거 틀린 사람은 적결 처분을 해야 돼. 적결 처분, 그렇죠? 적결 처분. 적결 처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와 관련 그러면 권리와 관련돼서 그거 뭐 조그만 거지만 요 뭐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이해하면서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4절 뭐라고 나와 있죠? 등기 효력. 자, 그러면 이제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어제 뭐 어제 무슨 시간이었어요? 중개사법이었어요. 자, 월요일 날은 뭐 있었어요? 화요일 날은 학교론, 수요일 날은 민법 시간에 보니까 등기 효력, 등기 유효권 다 배웠더라고. 제가 진도표 보고 왔어요. 하면 뭐하냐고. 지금 자기가 수업 들어서. 그러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 효력 그 옆에 제목에다가 등기 효력. 그럼 이 앞에다 별표 세 개를 딱 해놓고. 자, 등기 효력 그러면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요때 효력은 뭘까요? 이거는 물권적 효력이라는 거야. 물권적 효력. 자, 물권적 효력이 그러면 효력 옆에 봐서 이제 복습을 해야죠.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뭐예요? 전국등기. 장차에 예비하는 게 뭐예요? 예비등기가 돼. 자, 전국등기를 뭐라고 그래? 그래서 요거는 본등기라고 그래.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아등기.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이거는 외우라고 그랬죠. 물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은 뭐?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무슨 등기? 전국등기. 전국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 자, 예비등기 대표정서가 뭐가 있다? 아등기.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최소한은 요거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전국등기 효력 뭐가 있는지 이제 한번 보자고. 일단 요거는 이제 암기코드 루틴을 딱 마련해야 되고. 지금 뭐요? 지금 자, 공법 월요일날 공법했나요? 예, 재욱이한테 공법 배웠잖아요. 그러면 공법을 봐봐요. 그러면 공법은 지금 법률이 몇 개예요? 공법은 법률이 몇 개예요? 많아요. 이러면 안 돼요. 여섯 개가 되는 거지. 여섯 개. 그러면 이제 길을 봐야 되죠. 길을. 그러니까 공법은 대로 큰 대로가 몇 개가 있어? 여섯 개가 있어. 그럼 국회법으로 가서 그러면 사익길도 있을 거 아니야. 길을 익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루틴이야. 지금 왜 공법은 아직까지 안 되는 것은 그 길을 지금 익히지를 못했다라는 거야. 루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눈 떠보니까 7시 50분이야. 잠깐 자고 나왔는데 얼마니까 8시 40분 차를 못하면 뭐예요? 좀 공덕동에서 못하면 40분을 못하면 택시 타고 와야 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면 40분을 마치기 위해서 집 나오기 위해서 딱 계셔서.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예측 자체를 예측. 그러면 선생님 왜 늦었습니까? 금방 양치질만 하고 나오면 되지.
그럼 애가 학교 갈 시간이야. 그러니까 애가 뭐 애한테 먼저 학교 보내놓고 모형 샤워를 먼저 하고 제가 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하여튼 왜 그래요? 제가 좀 쓰게 그러는데, 쓰게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길을 익혀야 되는가? 길을 익혀야 돼. 길을 익혀야 돼요.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지금 저기 토요일 날 넘어오는데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어. 저쪽으로 와서, 저쪽으로 와서 용문에서 내려가지고 전철을 타고 올까? 지금 걸려고 그러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청량이 와서 이쪽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만나면 그쪽으로 한번 길을 익혀서 그쪽으로 길을 하나 뚫어야 되는데 지금. 길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럼 용문에서 용문행을 이렇게 우왕호를 타면 거기에서 몇 시까지 있는 거 타고 오면 시간이 20분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시도를 못 하겠어. 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루틴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루틴.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기름 마련해놨어요. 효력 그러면 본능적으로 전국등기와 예비등기. 전국등기를 다른 말로 본능기, 예비등기는 하등기. 일단 기름 마련해놨어요. 그럼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전국등기 효력이야, 예비등기 효력이야. 전국등기. 그러면 이제 새끼를 알아야죠. 가로 1번 줄 쳐놔요. 뭐라고 써놨어? 물감 반동자 결력 줄 쳐놓으세요. 자, 이번은 그러면 오른쪽 가봐요. 가로 2번 읽어봐요. 대학력이야. 대학력. 대학력. 3번은 점유적 결력. 4번은 선의 확정자 결력. 그러면 선의 확정을 우려. 뒷자으로 한번 넘겨봐요. 가로 5번은 뭐라고 나왔어? 후등기 저지력. 뒷자으로 한번 넘겨봐요. 가로 7번에 뭐라고 나왔어? 공신력 그림자. 지금 7개 새끼를 왔는데 지금 뭐예요? 요 새끼들이 왔어요. 이게 뭐예요? 봐봐요. 지금 새끼는 찾아왔는데 무슨 적혈력인지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전국등계 효력이라는 거야. 전국등계 효력에는 7개가 있다. 뭐예요? 물건 변동 적혈력. 다시 2번 대항 적혈력. 3번은 재미 적혈력. 5번 4번은 신학정 적혈력. 5번은 후등기 저지력. 6번은 흥력. 그 다음에 정신력 인근력. 그럼 몇 개? 6개. 6개가 뭔데? 전국등기 효력이라는 거야. 전국등기. 즉 본등기 효력이라는 거야. 지금 본등기 효력도 모르고 지금 봐봐요. 전국등기 효력도 뭐가 있는지. 그러면 자 그러면 전국등기 효력이 7개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것만 그 7개 길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새끼로 빠지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번 달에는 그러면 봐봐요. 최소한 집에 가셔서 이게 전국등기 효력이라는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봐봐요. 다시 전국등기 효력 그러면 뭐 물건 변동적 효력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항력, 그 다음에 재미적 혈액, 그 다음에 상순이 확장적 혈액, 그 다음에 흔동기 저지력, 그 다음에 권리 추정력, 그 다음에 공신력 불인장. 그렇죠. 공신력 불인장. 자, 길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26회 때 민법으로 갑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 가동기. 여기 봐봐요. 추정력, 어느 길이야? 걷는게 어력이잖아. 그러면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에는 가등기는 미치지 않는다. 추정력은 무슨 등기 어력이야? 전국 등기 어력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길을 알아야지. 길을 알아야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 새끼로 빠질 수가 없어.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처음 온 기존 수험생하고 새로 온 사람은 이 길을 알아야지. 봐봐요. 대길을 알아보자. 대길. 자, 등기 효력, 물건적 효력은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눠진다.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원등기, 예비 등기를 뭐라 그래? 가등기. 가등기는 길 마련해놨잖아. 대길 3개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효력을 뭐야? 장차 발생. 그렇죠. 발생. 그러면 전국 등기 효력은 7개 길이 있네. 물건 변동적 효력 불러봐요. 대항적 혈액. 애울려면 애를 써봐요. 대항적 혈액. 그 다음에 재미적 혈액. 그 다음에 추정, 순위, 저, 순위 확정적 혈액. 그 다음에 추정력. 그 다음에 권리 추정.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공신력 줄인장. 그럼 봐봐요. 다음 중 등기 혈액상 성격이 다른 것 좀 알아. 잘 들어봐요. 1번 물건 변동적 혈액. 2번 점유적 혈액. 3번 추정력. 4번 순위 보전적 혈액.
5번 공신력 불인력 정답은 순위 보전적 혈액 순위 보전적 혈액은 무슨 등기 혈액이다 나 등기 혈액이다 일단 봐봐요 우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일단 뭐예요 길을 익혀 길을 익힌다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익힌다고 그 다음에 이제 샛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샛길로 들어가고 근데 길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뭐예요 문제를 풀겠느냐 알겠지 그러면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한번 내놨어요 모의고사 3월달에 제일 쉬운 문제 다음 중 전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무슨 등기? 가등기. 그 틀린 사람은 총살이에요. 총살.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너무 몰라, 지금. 왜? 강의실에 들어오면, 옛날에 학창시절에는 잘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감각을 너무 잊고 있다고, 감각 자체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꾸 공부하는 방법은, 대기를 내와야 되는 거야. 대기를. 대기를 암기를 해라는 거야. 암기. 그러면 샛길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샛길로 빠져야 되는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점유의 추정력. 자, 부동산에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OX. 자, 봐봐요. 자, 부동산에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인정된다. OX. 어, 벌써 뭐예요? 그러면 큰 길을 모르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큰 길로 갑시다. 부동산은 크게 뭐가 있어? 토지와 건물. 자,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돼서 부동산이 있으면 뭐가 있어? 동산 있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것. 부동산은 뭘로써? 등기. 동산은 인도. 인도가 뭔데? 점유.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 그래서 민법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 이거는 동산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거야. 읽어봐봐요. 벌써 큰 길을 읽힌 사람은 안다고. 읽어봐요. 점유. 점유의 추정력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의 추정력이다. 동산의 추정력. 동산의 추정력. 그러면 이제 헷갈리라고 이제 내는 거야. 봐봐요. 전국등기 효력이 아닌가. 1번. 물건 변동적 효력. 2번. 추정력. 자, 3번.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은 바로 동산의 추정력이죠. 정답은 점유의 추정력이네. 그렇죠. 점유의 추정력. 자, 그러면 일단 집에 가셔서 그러면 이렇게 길을 좀 암기를 해야 돼. 암기. 이거는 암기를, 대길은 길을 익혀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물건, 동전국정기 효력은 물건 변동적 효력, 물건 변동적 효력, 그 다음에 대항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또 순위 확정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또 하나는 공신력 불인자. 그렇게 나와야 돼.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구등기 저지력, 그러면 샛길로 들어가 볼까요? 샛길로 들어가 보면 한번 봅시다. 여기 봐요. 이중전세권 돼, 안 돼? 이중전세권 돼, 안 돼? 돼요. 된다는 사람 연락처 쉬는 시간에 저한테 적어놓고 하세요. 같이 살자는 소리니까. 자, 전세권 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거든. 전세권 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어. 이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이야.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는 사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 이중 전세권이야. 근데 전세권을 제3자한테 양도는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그게 전세야. 전전세가 가능 불가능? 하는 그러면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상권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전세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이중전세권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중지상권은 돼 안 돼 안 되죠 나무에 나무 심어볼까 안 되죠 우리 등기법상 후등기 저지력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일단 큰 대길도 모르는 사람한테 샛길로 들어가 봐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대길을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좀 이번 달에 강의 듣는 사람은 전국 등기 효력이 이렇게 대로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샛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오늘은 반드시 잡을 거는 뭐든 잡아야 돼. 물건 자 뭐 등기 효력으로서 전국 등기와 뭐로 나눠진다. 애비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권 등기. 그 다음에 애비 등기 뭐예요? 가 등기. 가 등기는 무진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별표가 다섯 개죠. 네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거거든. 네 문제. 그러면 우리 등기 효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추 정력. 아마 추정력은 별표를 3개 놨을 거야. 그게 한번 다시 보죠.
자, 추정력은 이제 별표를 새겨놨을 거예요. 권리 추정력, 그래서 170페이지, 가로 4번, 가로 6번 등기, 추정적 효력. 여기 이제 바로 별표가 3개야.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오늘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굳히기 작전 들어가야 돼. 자, 몇 페이지? 170페이지, 가로 6번. 여기 나와있죠? 자, 그러면 추정력은 무슨 등기 효력이야? 원등기 효력. 가등기는 무슨 등기? 예비등기. 그럼 등기의 추정력은? 가등기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는 완전 머릿속에 공략을 해놓으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표제부, 이거는 갖고, 이거는 아니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에다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저로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연결을 해놔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등기다? 사실의 등기. 이거는 권리의 등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요 정도만 등기 효력 잡아두라고.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이미 민법 교수님이 이미 한번 얼펴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오늘 안 되면 여기까지는 잡아놔야 돼.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읽어봐요. 전국 등기와 본 등기. 본 등기는 예비 등기와 가 등기.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이번 시간을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뭐 배웠어요?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뭐 배웠어요? 한 분은 늦게 들어왔으니까 뭐야 아직 모르고요. 자, 권리라는 걸 배웠잖아. 권리.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렇죠? 자, 힘은 뭐예요? 물건. 권리는 이익은 채권. 그 물건은 토끼에 몇 개? 8개. 8개. 그럼 두 가지 편제로 나눈다면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이란? 사실상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 그럼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간접적인 권리. 그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점유권하고 본권은 어때요? 완전 상황이 다른 거야. 별개로 보는 거야. 그러면 점유로 뭐예요? 재판을 걸어서. 그러면 본권으로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점유에 기한 걸로 본권은 제소를 할 수는 없죠. 왜? 성격이 다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본권은 다시 무슨 권? 또 소유권 또 까먹었다.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영유물권과 담보물권. 영유물권은 지상, 지역, 전세권, 유치권, 담보물권은 유치실권, 저당권, 유치권, 담보권 실현 경매가 무슨 경매? 이미 경매, 공익. 그러면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은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력? 대항력. 그럼 대항력권지 등기, 대항력 그러면 다섯 개, 임차, 환매, 신탁,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효력에 따른 물리로서 무슨 등기가 있다? 전국등기와 예비등기. 전국등기는 다른 말로 본등기, 예비등기는 하등기. 그러면 전국등기 효력 그러면 7개. 권리 변동적 효력, 즉 물건 변동적 효력, 대항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그 다음에 추정력,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뭐 달라도 돼요. 국등기 저지력, 또 하나는 공신력, 불인정. 이거는 무슨 등기 효력? 전국 등기 효력, 즉 본 등기 효력이다. 이 정도는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나와야 돼. 권리.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 효력. 그러니까 그러면 일곱 개 길이 딱딱딱 나와야 돼야 돼.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길이야, 길. 길을 익혀야 돼, 길. 길을 자꾸 익혀서 자꾸 길을 넓혀놔야 돼. 그러면 이제 일곱 개 길을 넓혀놨으니까 다음 주는 새길로 들어간다고, 새길. 그러면 더 새길로 들어갈 때는 그러면 이때는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가. 이해가 필요해. 요거는 바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외워야 되는. 그러면 가장 더 크는, 그러면 시험에서 가장 출제되는 게 바로 추정력이야. 추정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봐봐요. 추정력은 무슨 등기 효력이야? 전국등기, 본등기 효력이죠. 그럼 가등기는 뭐예요? 추정력은 미치지 않는다.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